Mr. Bone. Vê, José, Saramdri, Kangadir, Mike, Junja, Aljo? Vê, Kangadir, Mike, Junjo? Chipchimada, Kangadir, Mike, Junjo? Vê, Grunja?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겠다.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겠다. 행그레 미래를 내다본 거 맞아 안 맞아요? 맞아요. 인구 절벽이 올 건 알아서 몰라서.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애 장가를 안 가니까 강아지 새끼만 붙들고 사는 거야. 손자 대신에. 맞아 안 맞아요?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. 포대기 싸가 다니는데 난 그게 애인 줄 알았어. 많이 속았어요. 내가 애를 좋아하거든. 애만 보면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강아지야 애가 아니고. 그러니까 내가 야 말세로 말세구나. 어? 이제 애들이 장가 가서 애를 안 낳으니까 노인네들이 강아지하고 사는 거야. 할머니들이 또 본인들도 또 강아지하고 살아요. 애가 없으니까. 왜? 애 키우는 행편이 되나. 아니 장가를 갔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의 국민 배당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? 그러면 애 3명 낳아놨고 여자가 이혼을 해버렸다. 그러면 이 남자 혼자서 애 세 명을 키우려면 또 배당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? 그러면 애를 안고 세 명을 데리고 직장 가나?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는 건 자살하는 거야. 진짜 위험해. 아니 저 여자가 직장 다니다 샀다 갑자기 딴 사람하고 가버려. 애는 세 명씩 낳아놓고 가버리네. 그럼 애를 어떻게 보노? 남자 혼자. 또 어떤 남자는 또 서부지 없어져 버려 또 딴 여자한테로. 그럼 또 여자 혼자 애 세 명을 데리고 어떻게 직장을 가노? 그 생활을 누가 책임지노? 여러분은 웃지만은 자살해요, 자살. 자살자가 막 늘어나. 나는 모든 사람들 미리 알고 요거 1억 3천만 원. 국민 배당금 150만 원. 세대주한테 주겠다. 맞아, 맞아요? 65세 이상 70만 원. 부부 140 나와, 안 나와? 이렇게 되면은 손자 놔두고 따라 나버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 수 있어 없어요? 300만원 나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못 배우고 거지라도 이 돈은 나오잖아. 150만원 배당금 나와 노인수당 나와 그러면 손자 자식놈이 도망가 버려도 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가 보기에도 불안해. 둘이서 맨날 싸워 샀는데 지금 애 낳았다가 애 줄지 않고 달아 나버려. 그러니까 본인들도 장가를 못 가고 불안해서 애를 못 낳아. 이런 시대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전부 세계 자살 1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그래서 내가 모라토늄 긴급재정명령권 이런 걸 해가지고까지 국민의 빚을 없애주고 어떻게든 지불유예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국가를 살리겠다는 지도자가 내 눈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그래요 안 그래요? 박수가 늦게 노는 거니까 아직 배가 덜 고팠어요. 그래서 박수가 빨리 나오면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박수를 가만히 치는 걸 보면 정신을 못 차렸어. 아직까지 쌀통에 쌀이 조금 있는 거야. 그거 맞아 떨어져야 정신들 차리겠어요. 그러면 아 이제는 허경영이 뽑아야지 안 되겠다. 여도야도 필요 없다. 허경영 바꿔서 잘 살아보자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허경영 정책을 통해 국가혁명을 이룬다. 허레볼루션. 혼자청년의 허레볼루션에서는 허경영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모집합니다. 혼자청년에 가입하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!